영어 투 능률 김성곤 이과 본문칠입니다. I realized life was too short to just sit around and wait for things to happen to me. 나는 깨달았다. 이거 지금 트렌트가 실제 말하는 것을 인용한 형태고요. 그래서 다음 표부터죠. 여기 접속사 대시 생략되어 있겠죠. 그래서 다시 뒤에 주어 동사 완전한 절유입니다. 삶은 너무나 짧다는 것을 to just sit around 뭐 빈둥거리다 라는 뜻이고요. 그저 빈둥거리고 and wait for things to happen 일들이 나에게 to me 나에게 일어나기를 기다리기에는 이거죠. 그래서 여기 to이고요. 우리 to a to b 하면 be 하기에는 echo be 하기에는 너무 a 하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 so that 주어 can't 이렇게 바꾸기도 하죠. so that so a가 들어가야 됩니다. 요거 so a that 주어 can't 또는 시제 맞춰서 couldn't 써야 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굳이 바꿔본다면 life was so short that 주어가 I겠죠. I 시제 과거니까 맞춰서 couldn't sit just 그대로 쓸까요? Just sit around and wait for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to 부정사 연결된 게 여기 첫 번째 sit around 그 다음에 두 번째 wait for 이고요. 여기 wait for things to happen은 이제 wait for things가 뭐 to 부정사의 의미상으로 보면 됩니다.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기에는 뭐 굳이 따진다면 그럼 to happen은 명사적 용법이 되겠죠. wait의 목적어처럼 쓰인 걸로 보면 됩니다. He said 라고 트렌트가 말했다. Now that Trent knows 자, now that은 같이 써서 그 접속사로 보면 되고요. 그 접속사 이제 뭐뭐 이니까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원인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트렌트는 알기 때문에 무엇을 이제 알다의 목적어 자리에 온 간접 의문문이죠. 의주동일 거고요. 하우가 이렇게 의문 형용사로 쓸 때는 얼마나 뭐뭐한 이런 식으로 이럴 때는 그 how 뒤에 형용사나 부사 같이 붙여줘야 됩니다. 같이 붙어서 쓰고 그 다음에 주어인데 가주어 왔고 동사 오고 진주어가 두부정사로 왔죠. 괜찮죠?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뭐 하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 plan 계획하고 save for 저축하는 것이 for는 for the future에 들어가겠죠. 저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트렌트가 알기 때문에 까지 부사절 컴마 왔고 He has decided to find a more stable job and move out of his parents' house. 그래서 느낌이고 이제 결과죠. 그는 결심을 했다. 현재 완료는 뭔가 결심을 과거 했다는 것보다 어떤 그 불특정한 과거 시점에 결심을 해서 지금도 그 아주 결심이 강한 느낌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쵸? 는 결심을 했다. decided 뒤엔 당연히 to 부정사, 동명사는 안 되고요. finding 안 되고요. 자, 무엇이라고? 더 stable, 안정적인 뜻이죠. 안정적인 직업을 찾고 그리고 move, 나가는데 그의 부모님의 집에서 나가기로 결심을 했다. 여기 to find가 지금 첫 번째 to 부정사, 그다음 end로 연결되는 게 move죠. to 생략이 됐고 당연히. 괜찮죠? Trent has also started to exercise regularly. Trent은 또한 시작했다. 이 start는 뒤에 to 부정사, 동명사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to exercise도 가능하고 exercising 당연히 가능하고요. 운동을 regularly 부사로 규칙적으로 이거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기 시작했다. So that은 결과를 나타낸, come up죠. 여기서 목적을 나타냅니다.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이고요. 뭐뭐 하도록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죠. 그래서 그가 can stay healthy, 이 건강을 유지하고 and fully enjoy his golden years in the future. 그리고 미래에 그의 노년기를 이 완전히 즐길 수 있도록 그래서 can에 연결되는 동사가 첫 번째 stay, 두 번째 fully 뒤에 fully는 부사니까 enjoy 이렇게 되죠. fully 완전히 즐기다 이 부사로 왔고요. 그리고 여기서 so that은 뭐뭐 하도록 할 때 in order that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 알죠? 대띠로 조우 동사 오고요. 만약에 주어가 히니까 바꾼다면 in order to 동사 원형도 가능합니다. in order to 하면 동사 원형으로 stay healthy and blah blah 또는 so as to 동사 원형 stay healthy 이렇게 가능하고요. 이렇게 이 so 대신이나 in order 대신 이렇게 in order to so as to로 바꿀 때는 주어가 주절의 주어랑 같을 때만 가능합니다. 다음, living as an older person was a hard experience. 여기 주어가 동명사 주어, 그래서 동사 was 단수로 왔죠. 그래서 노인으로 사는 것, as는 뭐뭐로, 뭐뭐로서. 그래서 노인으로 사는 것은 어려운 경험이었다. For both Resna and Trent. Both A and B 왔죠? A와 B 둘 다. 이거고요. A와 B 둘 다. 그래서 이 레지나와 트렌트 둘 다에게 어려운 경험이었다. But, 하지만, 맞죠? 그러니까 뭔가 흐름이 반대가 될 거다. 알 수 있어요. They consider it an invaluable one.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그러니까 지금 오형식이거든요. Consider이 오형식 동사. 그래서 목적어가 it, 그리고 목적격보가 invaluable one 이렇게 왔고요. 그것을 invaluable, 의미상 중요한데 이제 매우 귀중한, 소중한 이런 뜻입니다. in 붙었다고 반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매우 소중한 것으로 그렇게 여긴다라는 거고 그럼 여기서 이제 원은 대명사인데 실제 의미상 받은 거는 experience를 받았죠. 그래서 매우 소중한 경험으로 여긴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it은 앞에 나왔던 living as an older person 이 주어를 말하는 거겠죠. 여기는 뭔가 다르게 이 living as an old person을 가리킵니다. 이때 it은 괜찮나요? 같이 화살표 보낼까요? 이렇게 밑으로 갔네요. 요거를 가리킵니다. 괜찮죠? 그리고 여기 invaluable 의미상 중요해서 우리 유의어 좀 알아보면 그대로 valuable 써도 같은 뜻이고 priceless 이것도 less 붙었지만 귀중한 뜻이고 precious 소중한 뜻이죠. 그런데 혹시 반대로 worthless 또는 valueless 오면 이거는 가치가 없는에서 반대 뜻이 됩니다. This once in a lifetime opportunity 이게 주어로 왔죠? 이 일생에 한 번입니다. 그대로 생애 중 한 번. 이 일생에 한 번의 기회가 help them understand 여기 오형식으로 온 거 보이나요? helped가 오형식 준사역 동사고 그래서 목적어가 됨 목적격 보호 자리에 understand 왔습니다. 그래서 도왔다 그들이 이해하도록 이거고 이 help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 또는 to 부정사 둘 다 되니까 to understand 가능하고요. understanding은 안 되죠. 이해하도록 not only the physical changes that older people go through but also the way society treats them. 지금 not only A, but also B 왔죠? not only A, but also B이고요. 그래서 A뿐만 아니라 B도 이거고요. 그래서 그 신체적 변화들 뿐만 아니라 하고 that 수식하는 느낌 드나요? So that older people go through까지 와서 이 go through의 목적 없죠. 그래서 지금 목적격 관계 대명사 that 또는 which가 생략되어 있고요. 이 go through는 겪다 경험하다 뜻입니다. 겪다 경험하다. 그래서 우리 쉽게 experience 또는 undergo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노인들이 겪는 신체적 이 변화들 뿐만 아니라 but also the way 하고 지금 뒤에서 관계 부사절이 수식을 하고 있죠. 사회가 그들을 대하는 그 방식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겁니다. The way 뒤에는
우리 how는 못 쓰는 거 알죠? The way 뒤에 how는 못 쓰고 바꿔서 the way 대신에 how는 쓸수 있죠? 그래서 여기 관계 부사 대용의 that 또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in which는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helped them에서 them은 여기 트렌트랑 레지나를 말하는 거고, 레지나 앤 트렌트를 말하는 거고, the society, society treats them에서 them은 당연히 그 노인들을 말하는 거죠. 노인들을 말하는 거고요. By walking in someone else's shoes. 이 다른 누군가의 신발을 신고 걸으면서 이랬죠. 그래서 누군 다른 누군가의 신발을 신다. 뭐그 신발 안에 들어가다 이런 의미는 이제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보다 할때 이렇게 신발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보다라는 의미고요. 입장에 처해보다, 뭐 입장이 되어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 처해봄으로써 Regina and Trent were able to see. Regina와 Trent는 당연히 복수동사 were, 그 다음에 be able 탈수 있다죠. 알수 있었다, 볼수 있었다. That the elderly also enjoy life with passion. 그럼 이거는 접속사 대시라는 게 보이고 동사 뒤에 오면서 뒤에 완전한 자리 오니까 이 C의 목적어 역할하겠죠. 그래서 그 노인들 또한 삶을 즐긴다는 것을 with passion 열정을 가지고 즐긴다는 것을 볼수 있었다. Moreover 더욱이 게다가 뜻이죠. 더욱이 the experience changed the way they conduct their lives. 그 경험이 바꾸었다. 그 방식을. 그럼 the way 뒤에도 지금 수식하는 관계 부사절이겠죠. 완전한 절. 그들이 그들의 삶을 conduct 뭐 수행하다, 살아가다 이거죠.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그 아이코 살아가다. 오늘따라 좀 필기할 수 있는 공간이 적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좀 살아가다 그런 방식을 바꿨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여기 the way 뒤에 관계 부사 대용에 대해 또는 in which는 쓸수 있습니다. 더욱이는 참 우리 당연히 뭐 furthermore, in addition, besides 이런 걸로 바꿀 수 있죠. What's more도 가능하고요. They hope that 그들은 희망한다. 접속사 that 이하를 이거죠. 뒤에 완전한 절이 와서 hope이 목적어 역할을 하고요. This documentary will help raise awareness of the problems. 자, 이 다큐멘터리가 도움을 줄수 있기를 help 뒤에 오는 raise는 이 help의 목적으로 쓰인 거고요. 삼형식입니다. 삼형식. 그리고 이 help가 삼형식에서도 목적어 자리에 이렇게 동사 원형 또는 to 부정사 둘다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raise 또는 to raise 오면 가능하고요. 이 raise 타동사로 뭐뭐를 끌어올리다, 들어올리다 느낌의 raise가 와야지 여기서 혹시 그 자동사로 오르다 떠오르다 할때 rise 오면 안 되는 거 알죠? 그 인식을 뭐에 대한 그 문제들에 대한 인식을 그 끌어올릴 수 있는데 도움을 주기를 어떤 문제인지 수식하는 느낌 드나요? 이 노인들이 지속적으로 직면하는 이거죠. 그래서 face 뒤에 목적어 생략된 목적격 관계 대명사절이고요. that 또는 위치가 생략되어 있죠. 그래서 노인들이 지속적으로 이 직면하는 그 문제들에 대한 인식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그리고 and help 왔죠? 그래서 이게 동사 1번, 그다음에 또 and로 연결해서 두 번째 동사 help 왔습니다. 얘는 지금 5형식으로 쓰였어요. 5형식으로 쓰였고, 그래서 목적어 help young people, 목적어 목적격 보어 have 왔죠? Have a more positive view of growing older.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이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바란다는 거죠. 뭐를 더 positive, 긍정적인 관점을 나이 드는 것에 대해서 여기까지 접속사 절이 끝났습니다. 접속사 대절의 첫 번째 동사가 help, 두 번째 동사도 help인데 첫 번째 동사는 삼형식의 목적어 자리에 동사 원형 왔고 두 번째 동사는 오형식의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 have 왔고 당연히 to have 가능합니다. 두 부정사 가능하고 이 positive 중요하죠. 긍정적인 에서 우리 그 비슷하게 낙관적인 에서 optimistic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거고요. 근데 이제 반대로 부정적인 하는 의미의 negative 또는 비관적인 의미의 pessimistic 이렇게 바뀌면 안 되겠죠.